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매독자예요. 네. 그러면 이제 국 시장님의 어떤 이미지 말하자면 그려왔습니다. 그래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제가 그 정세균 의장님은 처음 그려보면 워낙 점잖으시고 그 신사적인 정치를 펼치셔가지고 예, 예. 그 만화 소재를 그동안 제공을 안 하십니다. 제가 좀 저 범생이죠. 그래서 그 신사의 품격입니다. 예. 아이고. 마음에 드십니까? 예. 제 특징을 잘 살리셨네요. 예, 예. 다 좋은데. 아, 조금 더 젊게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신사의 이미지는 인정하십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예. 엔딩은 어떤 이미지로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예. 바랍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예. 좀 더 부탁을 좀 재밌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그 녹화 들어가기 전에 예. 우리 저 제작진한테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국회의장님 그 시계를 예, 예, 예.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예. 예. 왜냐면 요즘 그 문재인 대통령 우표, 예. 그다음에 뭐 시계 예. 화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부러 제가 특별히 우리 문 대통령님 그 시계는 이거보다 조금 크고 예. 봉황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아, 가격도 좀 비싸죠. 회장님 시계는 국회의원 어님들 예. 배치가 이렇게 그렇죠. 예. 아. 국회의장 시계는 예, 예. 전혀 인기가 없는데 경규 씨가 예, 예. 이렇게 찾으시면 아마 저한테 전화가 올지도 모르죠. 국회의장으로 이렇게 당선되실 때도 287표 예, 참여를 예. 했는데 274표를 얻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여야 할 것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건데. 아, 제가 뭐 정파에 관계없이 예, 예. 예,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을 잘 하는 편이고 예, 예. 의회에서는 조금은 그 신망을 예, 얻고 예,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뭐 별명 중에 예.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인상 때문에 뭐 우리 기자분들 사이에도 굉장히 그 인기가 많으신데 예. 기자들이 뽑은 신사적인 정치인에게 주는 백봉 신사상이라고 아, 얘기 들었습니다. 예, 예. 최대 수상자로 얘기 들었어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무려 12분이나 받았다고. 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 12분 받은 비결은 뭡니까? 아무래도 제가 언론 프렌들리하다고 할까요? 예, 예. 제가 전화 응대도 잘 해주고 또 물어보면 비밀사항 빼놓고는 다 얘기도 잘 해주고 저도 이렇게 저희 냄비 받침에서 예. 정치인 이쪽으로 제가 많이 뵙거든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가장 매너가 좋으시고 가장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예. 제일 잘 웃으시고 예, 예. 편안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요즘 그 또 협치 예, 이런 개념들이 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예. 뭐 의장님이 보시기에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제 제가 의장이 되고 나서 예. 매주 월요일 날 원내대표들이 정례회의를 해요. 아하, 매주? 예, 무조건 만납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도 자주? 아, 노회찬 원내대표는 예. 그 회담에는 참여를 못해요. 정의당이 6명밖에 없거든요. 그럼 못 만나네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렇습니다. 예. 아, 제 초등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같은 초등학교. 같은 초등학교. 어머. 부산 초량 초등학교. 초량 초등학교는 아는데. 아, 안타깝습니다. 아마 그 대신 이제 노회찬 대표가 저한테 네네. 이거 해라 저거 해내라 뭐 요구가 많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열심히 네네. 들어드리려고 노력하죠. 알겠습니다. 저희 선배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